네, 안녕하세요. 어버부입니다. 어버부. 자, 오늘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엊그저께 이제 수요일부터 제가 물질을 갔는데, 여러분, 제가 수요일날 물질 간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부러워할 거 없어요. 여러분도 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수요일도 그렇고, 목요일도 그렇고, 제가 이제 조금 일이 좀 바뀌어갖고, 조금 오전엔 한가해서 오전에만 잠깐 갔다 왔습니다. 수요일날, 목요일날. 그래서 오전 그런 물대를 보면은 1.3에 7세컨, 오늘 같은 경우는 비슷하죠. 1.5에 뭐 7세컨, 오늘이 살짝 높긴 높아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어딜 갔어? 어제는 리틀만이라는 데 갔습니다. 왜 리틀만을 갔는지 이제 제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도 아직까지도 그런 미련한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항상 저는 갈때 이런 예보, 사이트를 충분히 확인을 하고 갑니다. 여기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으면, 저도 이제, 내가 맨날 기억하고 다닐 수는 없잖아. 그리고, 날씨라는 게 순식간에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자, 이날 찍힌 건 아닐 거예요, 사진이. 근데 여러분도 봐봐봐. 지금 재밌는 현상을 내가 발견했는데, 바깥쪽 바다, 이쪽이 이제 바깥쪽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바깥쪽 바다에는 이렇게 부서진 파도가 보이죠? 하얗게. 근데 잘 봐봐. 파도가 하얀 데가 있고, 이렇게 진하게 하얀 데가 있고, 덜 하얀 데가 있고. 그지? 진하게 하얀 데가 있고, 아예 파도가 없는 데가 있고. 뭔 차일까? 뭔 차일 것 같아요? 대부분 파도는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칩니다. 맞죠?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치는 경우는 서풍이 크게 불거나 서쪽에서 시작된 바람, 육지 쪽에서 시작된 바람이 엄청 세서 너무 세버려 갖고 진짜 이런 데서 일렁일 수가 있지만 대부분 1년 365일 중에 뭐 364일 정도는 밖에서 쳐요. 밖에서. 그래서 이런 데는 파도가 세고 이런 데는 약하죠. 왜? 이쪽이 바뀌니까. 그러면은 좀 생각을 해봐. 본인이 만약 플로트에 신발을 달고 다닌다면, 입수는 내가 뭐랬어? 입수는 본인의 키 높이에서 파도를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데서 이제 뿅 하고 들어가는 거야. 뿅, 이렇게. 근데 나올 때 이런 데로 나오게 되면, 파도가 잘, 만약에, 나 일로 들어갔는데, 일로 또 나오려고 그래. 지금 이건 이제 파도가 이제, 셀때 사진이 찍혀서 그런 거지만, 왜 이런 쪽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일로 만약에 뽁 점프해서 들어갔어. 그래서 막 물질을 막 했어. 여러 마리 잡았어. 야, 집에 가자 해서 가려고 하는데 어때? 들어갈 때는 본인의 키의 높이에서 파도를 보니까 저기에서 저 너울이 더 큰데? 이 너울이 좀 작은데? 이때 들어가야겠다. 요 타이밍을 가늠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그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철수를 할 때는 그 타이밍 가늠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거는 고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어떤 고수냐면은 물에 이렇게 좌우로 이동을 하잖아. 가만히 있어도 파도 때문에 왔다 갔다 하잖아. 아니면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하잖아. 그거의 높이와 순간적으로 얼마나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면서 아 이쯤 큰 파도가 왔구나. 아 이거 이게 더 크구나. 아 그러면서 이제 큰 파도 치고 점점 작아지는데 파도는 어때? 리듬이 있다고 했지. 파도는 리듬. 이건 아니지만. 이것 봐봐요. 지금 이것도 봐봐. 지금도, 자, 어때? 리듬. 이걸 파악을 해야 돼. 높아졌다가, 세러데이 때 높아졌다가 싹 빠지잖아. 이걸 이제 파도라고 생각하면, 내가 고점이라는 거를 물속에서 느껴야 돼. 아, 이 파도가 지금 이 근처에서 칠수 있는 가장 큰 파도구나를 느꼈어. 그리고 점점 빠져. 파도가 점점 약해지네? 언능 빨리 나가자. 요거 되는 거야. 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순간적으로 파도가 낮아지는 거를 파악을 할줄 아는 능력이 돼야 되고, 그리고 본인의 신체 능력이 그 순간 점점 빠지는 파도를 가로질러서, 그리고 갯바위를 손을 잡고, 얻는 내가 그 말한 단계 있죠? 우리가 턱걸이를 하듯이 쭉 몸을 당긴 상태에서 뒤로 빨리 앉아서, 돌아 앉아서 엉덩이로 갖다 빨리 앉은 다음에 앉아 있으려고 하지 마. 앉아 있는 상태에서 파도 맞으면 뒹군다고. 빨리 일어서려고 해야 돼. 빨리. 빨리 일어서서 그때까지도 물안경이랑 오리발을 벗으려고 하지 말고 빨리 일어선 다음에 일어서고 나서도 멀리서 파도를 봐봐.
멀리서 막 파도가 막 오려고 하는데 나가려고 하지 마. 멀리서 막 파도가 오면은 그 파도를 능성이를 뛰어넘어서 또 오히려 밖으로 나가야 돼. 큰 파도가 칠 때는. 근데 만약에 멀리 딱 일어서서 멀리 봤는데 파도가 넘어오는 파도가 아니고 만약 부서지는 파도다 그렇게 싶으면은 뒤로 백스텝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빨리 저기 뭐 오리발을 벗고 뒤로 쭉쭉쭉쭉쭉 빠져야지. 그런 다음에 이제 물안경은 최 나중에 벗으라고 해서 오케이. 이제 그런 게 이제 노하우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날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 어제랑 오늘 어디를 선택해서 갔냐면. 저는 이제 구라를 안 칠 거니까 여러분들도 가서 이제 아 이 새끼가 여기 가서 이렇게 잡았구나 이런 걸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뭔 뜻인 거 알겠지? 그러니까 파도 방향이랑 파도 위치를 봤을 때는 제가 수요일날 간 날은 리틀만이라는 데 갔어요. 리틀만 여기도 드라마하고 레드몽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잡은 거를 좀 보여드리고 여러분도 이제 좀 이날 잡은 게 이만큼 잡았어요. 제가 한 절반 정도 잡고 큰형님이 절반 정도 잡았습니다. 이렇게 잡았고 그리고 이날 그 물속 상황이랑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물속 상황이에요. 큰형님이 이제 저를 찍어줬는데 시야가 지금 한 5m 정도의 그 깊이 5m는 좀 더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깊이인데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물속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 물고기를 확인할 수가 없을 정도였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드라마가 얕은 데 있어서 걔네들이 이제 굴에 숨으려고 막 도망가잖아. 어? 물속에 안 들어가는 사람은 몰라요. 근데 물 속에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야. 드라마가 이제 얕은 데에서 사람을 발견하고 겁먹어서 막 바위로 막 들어갔잖아. 그럼 시야가 좋은 날 같은 경우는 물 위에 떠서 이렇게 바위를 보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머리를 싹싹 내미는 게 보여. 머리를 내밀었다가 다시 집어넣었다가 내밀었다가 집어넣었다가 이런 게 보인단 말이야. 네? 근데 이날은 그게 안 보여. 왜? 시야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런 날은 이렇게 쭉 내려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쯤 이렇게 이쯤 내려가면 이제 보여. 시야가 이쯤 내려가면 보인단 말이야. 그 돌 틈이라든지 뭐 이런 게 보여. 그래서 좌우로 이렇게 내가 다니면서 여기 애들이 있을 만한 장소구나 머리를 내미는 애들이 있나 없나 이렇게 지금 좌우로 살피는 거예요. 이런 건 똥꼬기입니다. 이게 드라마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잡는 현상인데 지금 이제 저도 제 슈트도 잘 안 보이죠. 레드몽들이 이렇게 숨어서 바위 깊이 있다고. 원래는 제 영상 그 옛날에 그 스페어피싱 작살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레드몽이 밖에 나와있다가 저한테 총 맞는 영상이 대부분이죠. 아니면은 레드몽이 이제 굴 속에서 잡히는 영상인데 굴 속에서도 굴 깊이에서 잡히는 영상은 너무 어두워서 안 나오는 경우도 많겠지만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굴 속 깊이 있기 때문에 안 나와서 지금 그 굴 속에서 이렇게 쪼고 있다가 쏜 겁니다. 이게 이제 큰형님이 이제 잡은 거. 레드몽에 뭐 블랙피쉬의 드라마에 또 그냥 잔뜩 잡아놓으셨어요. 네. 그리고 저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레드몽에 드라마 큰 것도 한 마리 잡고 이렇게 잡은 거. 자 그리고 나서 오늘은 영상은 없는데 오늘의 그 조과는 이렇게 나왔어요. 오늘은 또 딴 포인트를 갔어. 전복도 두 개 나오고 전복 두 개 나온 거 같다가는 이제 이거는 어제 잡은 거 이거는 엊그제 그 전에 한 거고 전복 두 개 남은 걸로 왔다가 하나는 이제 회를 떴습니다. 전복 회를 떴고 저는 전복 회를 뜰 때 사이드를 깨끗하게 닦은 상태에서 살짝 데쳐요. 뜨거운 물에 뭐 한 전복이 이제 죽을 때까지 한 10초? 뭐 한 1분을 안 넘길 정도로 너무 오래 오바쿡 되면 막 전복이 쪼그라든단 말이야. 그래서 전복이 탱탱해지고 살짝 맛이 갈 정도 이제 죽었다 싶을 정도만 하면 딱 숟가락으로 해서 딱 뜬 다음에 내장을 따로 보관해서 나중에 죽 끓일 때 하고 거기서 이제 모래주머니랑 이런 걸 다 분리를 합니다. 자 이제 웨더를 해서 오늘은 어디 갔냐 이제 수요일날은 어디 갔나 아시겠죠?
여기도 이제 물속에 보면 원래 드라마는 이곳에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곳에 지금 특징을 봐봐봐 여러분. 이렇게 부서지는 데는 부서지는 왜 이렇게 파도가 이 바깥쪽은 그래 니 말대로 바깥쪽은 뭐야 바깥쪽은 그래 파도가 쳐서 항상 부서진다고 쳐. 근데 여기는 왜 부서져 있을까 이렇게 말을 하잖아. 이런 거는 이런 거예요 상황이. 자 어떤 거냐 설명을 해드릴게. 이쪽에는 수심이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밖에 바다지만 같은 밖에 바다야. 근데 여기는 파도가 이렇게 하얀데 짙은 하얀색인데 여기는 좀 옅은 하얀색이지. 여기도 좀 옅은 하얀색이고. 어? 왜 그럴까? 수심이 여기는 얕다는 거예요. 그만큼 수심이 얕다. 물속에서 이렇게 하얗게 파도가 부서질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거는 순간적으로 포말이 말리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도 타기를 하고 오다가 파도가 넘어간 거야. 파도가 이렇게 그 꼭대기가 푹 하니 떨어져서 바바바바박 때리면서 오는 데거든. 그러면은 파도가 넘어지기 직전까지는 거기는 수심이 깊어. 그리고 말려서 떨어지는 그 상황쯤 되면은 거기는 수심이 얕은 지역이에요. 그 지역부터 내가 서 있는 데까지는 수심이 얕다고. 갯바위까지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도 마찬가지야. 같은 물이 움직이더라도 여기는 수심이 깊어. 근데 여기서부터 수심이 갑자기 얕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파도가 오다가 여기서부터 꽝 떨어져서 여기서부터 말리는 거야. 바바바바바바 때리면서. 근데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 수심이 얕은 지역에 생선들은 많아. 어? 수심이 1~2m 한 3~4m에 있는데 생선들은 많아. 근데 여러분들도 물속에서 그런 생선들은 봐. 다 나도 보고 여러분도 봐. 다 봐. 근데 왜 누구는 잡고 누구는 못 잡냐는 줄 알아요? 그 움직이는 생선을 쏠 수 있는 실력이 되느냐 아니면 움직이는 생선을 끝까지 쫓아가서 굴 속에 숨는 걸 보고 굴 속에 들어가서 잡든가. 둘 중에 하나야. 작살은 작살은 둘 중에 하나라고. 자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오늘은 그래서 어디를 갔냐. 오늘은 여기를 갔습니다. 여기 도보의 헤드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그냥 칼텍스 크루룰라 뷰라고 나오는데 오늘은 여기를 가서 여기는 아직도 전복이 많이 있습니다. 전복도 많이 있고 근데 딸 줄 아는 사람들만 따야 돼. 여기는 조류발도 세고 여기서 죽은 사람도 많죠. 이 포토포인트에서 죽었죠 사람들. 그러니까 죽은 사람 죽은 얘기는 이제 좀 안 할게. 사람들이 이제 듣기 거북해 하시는 것 같아서 안 하는데. 자 이제 또 여기서 또 자 오늘 뭐야 이거 또 어부 어부 새끼 가서 봤더니 야 이제 어부 어부 새끼 그 전복 잡고 그 새끼가 그러는데 거기 전복 많대 이렇게 말하니까 또 가지야 토요일 이 지랄 해갖고 또 여기를 막 가려고 한다고. 토요일날 야 토요일날 거기 도보에 대해 전복 많다더라. 야, 토요일날 어때 몇 메타야 토요일날. 4.1m 베리 라우 트라우스 있어. 베리 라우 존나 세다는 거예요. 네? 파도가 엄청 세. 가면 죽는 거야. 이런 걸 보고 가셔야 된다고. 여러분들은 그냥 포인트라고 하면은 아무 때나 가서 그 거기에서 뭐 잡을 수 있다? 거긴 무조건 나온다 이게 아니에요. 상황이 안 되면 못해 거기에서. 토요일날 여긴 정면이에요. 정면이고 위험해. 그리고 낚시를 하시는, 그러니까 토요일은 이제 물질을 못하니까 낚시하시는 분들도 보면 윈디가 또 정면이야. 윈디 장난 아니야. 윈디가 51kg야. 근데 이런 날은 또 이제 좀 이런 날은 이제 느낌을 좀 봐야 되는 게 물이 점점 세지죠. 점점 세지다가 막 이빠이 찼다가 점점 빠지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리고 방향도 내내 바람과 같아. 파도 방향이 순간에 바뀌는 것도 아니고 바람 방향과 파도 방향이 같아. 여기서 이제 바뀌네. 여기에서 프라이데이 때 바뀌면서 이제 바람하고 파도하고 같은 그런 이제 토요일날은 그런 나오겠는데 이런 날 그럼 여기 가면 진짜 죽는 거야. 파도가 뻥치면은 바람 때문에 더 이렇게 막 그 막 이렇게 올라와요. 하여튼 올라오고 이런 날은 이제 정반대를 가면 되겠지. 아까 내가 그 트레발리 그 사진을 왜 찍어놨냐면은
여기 내가 이제 포인트를 다 알려줄게. 여기 고래가 있죠. 고래 보이는 요 앞에 살짝 보이죠. 여기서 잡았어요. 트레버. 여기서 잡았다고. 뭐를? 트레발리를. 뭐 나는 구라 같은 거 안 치니까. 트레발리 죽인다는 거 있죠? 내가 아까도 했는데 트레발리 엄청 컸어요. 제 발이 20cm는 아니잖아, 그지? 20cm라고 가정했을 때 20 나도 40은 넘어. 그러니까 50 가까이 되는 트레발리였어요. 한국에는 뭐 주전갱이라고 하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하여튼 이거 이러니까 이거를 여기서 잡았다. 어? 여기 내가 말한 데에서. 그러니까 여기도 뭐 고기가 없는 거 아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같은 경우는 바람이 또 이렇게 뒤에서 많이 치니까 여기 괜찮다. 근데 여기보다도 여기도 괜찮지만 왓슨스 베이도 더 작살이죠. 다른 데는 다 영향을 받아. 조금씩이라도 영향을 받고. 내가 그때 뭐라고 했어, 보탄이 만쪽이나 제가 이제 나중에 카메라가 생기면 진짜 그 새끼를, 드라마 새끼, 레드몽 새끼 이런 새끼들 있잖아, 그런 새끼들 노는 것도 좀 많이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근데 블랙 노는 거는 내가 한 번도 못 봤어. 근데 블랙 새끼가 있는 곳을 아는 형님이 계셔가지고 그 형님이 설명을 해줬는데, 요렇게 큰 형님이 설명을 해줬는데 요렇게 안쪽, 만 안쪽에 있다 블랙 새끼들은 물에 들어가 보면은. 근데 나 이제 안쪽은 내가 안 들어가 봤으니까 이제 잘 모르는데, 큰 형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안쪽도 한번 가보셨는가, 거기서는 블랙 새끼를 많이 봤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때, 왓슨스베이도 이쪽 하부 안쪽이잖아. 이런 데는, 그리고 또 이게 특이하게 여기 어디에 섬이 하나 있는데, 내가 특이한 거를 그 저도 이제 배 타고 가다가 그 이 섬인가 아니면 어떻게 여기 중간쯤인가 어디에 그게 하나 있어요. 무슨 섬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 섬은 아니고 얕은 그 물 밑에서 있는 그건데, 그 주변에 보트를 세워놓고 거기서 블랙을 많이 잡아. 나 그거 참 희한한 광경을 목격했었거든. 이렇게 섬이 아니야. 물속 섬이야, 물속. 물속에서 있는 섬인데, 거기에다 배를 이렇게 대놓고, 거기다 보트를, 그거를, 저걸 많이 잡더라고, 블랙을. 그래서, 이쪽 어딘데, 그게 안 보이네. 거긴 또 수심이 얕아갖고, 그거 뭐 이렇게 해놨어요. 뭐, 이렇게 지나가지 말라고 막. 그걸 해놨으니까. 그니까, 토요일 날은 이런 데 가면 좋지. 토요일 날은 여기가 이제 풀따기가 좀 지랄여서 그런데, 풀은 요렇게 조금 이제 요런 데 와서 여기서 이제 딴 다음에 여기로 다시 가야지. 아니면은 요 앞에서 쳐도 괜찮고. 근데 여기는 파도가 너무 말려서 여기는 좀 캐스팅하기가 좀 안 좋아요. 근데 이쪽으로 와서 여기 바위 약간 위에서 할 수 있거든. 야, 여기 뭔데 이렇게 사진이 깔끔하게 나왔냐.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여기가 똥물이거든요, 거지. 여기는 진짜 똥물이에요. 가보면은 물색이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쪽 사우스에도 이쪽. 그러니까 이 넘어가면 괜찮은데 요 안쪽은 영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때 생선들 잡을 때 입수철수를 우리는 여기다가 이제 많이 그 놓고 입수하거나 여기서 이제 입수를 하는데, 이렇게 뭐 사진은 이제 언제 찍었는지 몰라도 물속이 이렇게 환하게 잘 나오네. 여기에 블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모래바닥인데 여기보다도 이쪽 오면 이제 돌밭이거든요. 여기 레드몽도 많고 돌밭 이쯤에서 요 앞쪽까지 쭉 많이 있죠. 괜찮은 지역이에요. 아이 참 배 엄청 많네. 그러니까 어쩔 때는 그때 저기 뭐야 보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블랙 낚시를 많이 하더라고. 여기에서도 많이 달라붙어 있으니까. 여기서도 비가 또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토요일날 같은 경우는 북쪽을 바라보고 아니 그렇지 남북이니까 북쪽을 바라보고 낚시를 하셔라.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높은 자리에서 해라. 높은 바위 위에서 파도가 안 올라올게. 한 5m 이상 되는.
뜰채 될수 없는 그런 좀 높은 지역에서 해라. 그런 데서 하라고 제가 조언을. 그리고 여기 리틀 헤드라는 여기 어디야 여기 팜비치 가기 전에 여기가 이름 뭐라고 하더라 여기 웰비치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웰비치라고 많이 하는 포인트인데 여기가 리틀 헤드라는 데인데 여기도 여러분 여기 수심이 상당히 좋아요. 여기서 빵 치면은 여기 이제 많이 쓸고 가는 데야. 그러니까 이런 데서 함부로 괜히 낚시했다가는 여기는 좆됩니다. 여기 쓸고 가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딱 이게 봐도 이게 물이 좀 찰랑찰랑 거리는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물이 올라온다는 거야. 지금도 이렇게 올라오는데 4.1일 때는 어때? 그냥 쓸고 가는 거야. 아시겠죠? 이런 데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포인트는 그날의 날씨에 따라 그리고 나의 그 낚시 실력이라든지 스피어피싱 실력에 따라서 포인트는 바뀝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되게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너무 기본적인 것들이 안돼 있어갖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런 기본적인 거를 갖다 충분히 알고 그 기본적인 걸 갖다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되면 점점점 이제 파도 센 데도 한번 가보는 거고. 그리고 그런데도 이제 파도 센 데를 간다 하더라도 그런 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이런 데에서 이제 아, 야 나도 한번 여기 트라이 해보고 싶어. 나도 뭐 입수 쳤어. 괜찮아. 그러면 이런 데서 이제 입수를 하는 거야. 입수하고, 옛날에 그 형님 생각나네. 옛날에 내가 초보자들 몇명 데리고 여기를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초보자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나는 이쪽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후상 형님들이랑 짬밥들은 이쪽으로 갔어. 이쪽으로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그날 오신 형님 중에 나는 좀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날 저기 죽을 뻔했다고 하더라고. 죽을 뻔했고 간신히 여기로 나왔어 나오길. 그래도 이 형님은 물을 대충 볼줄 아는 거야. 아 여기를 돌아서 나오면 탈수 있겠구나. 나오는데 기진맥진해서 나뭐 총도 잃어버렸었나? 근데 누가 뭐 가져다 줬다나 뭐 하여튼 뭐 그랬었는데 재밌는 상황이죠. 어쨌거나 뭐 이런 데서도 이제 자기가 이제 여기로 입수를 하면은, 아, 파도가 세다 싶으면은, 굳이 글로 나오려고 하지 말고, 한 바퀴 삥 돌아서 이쪽으로 나오면 됩니다. 한 바퀴 삥 동안 상어에 물려서 죽진 않을까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 상어는 있지만, 그럴 가망성은 희박하니까, 오히려 나오려다가 골절상 입어갖고, 아니면 또는 멘붕 와서, 아니면 다리 쥐나서, 그러다가, 뭐라고 하냐, 그, 쇼크 먹어서 뒤지는 경우가 더 많지, 요렇게 삥한 바퀴 돌아온다고 해서 상어가 물진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런 착각들 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토요일같이 이렇게 바람이 센 날은, 오히려, 이런 날은, 오히려 이쪽에 가면 장판일 수도 있어요. 장판일 수 있으니까, 뭐, 물질을, 아, 이날밖에 난 시간이 안 돼. 물질을 꼭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런 데 가서 좀 놀고, 그리고 한번 걸어가봐. 일단은 슈트 입고도 걸어가도 되고 쓱 가서 한번 여기 봐갖고 여기 정도면 괜찮네 아니면은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이제 여기 비치니까 괜찮잖아. 이런 파도 아무리 세도 이런 데로 이제 들어가서 여기에서 좀 놀다가 다시 철수를 이쪽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토요일 같은 경우는 비도 봐봐. 비도 1에서 5mm니까 그렇게 많이 오진 않네요. 오늘 내일이 비 내일이 더 많이 오는구나. 내일은 45mm까지 오네. 근데 뭐 토요일 같은 경우는 1에서 5mm니까 날씨는 안 좋지만 비는 올 확률이 높고 그리고 기온을 한번 볼까? 온도. 온도는 오늘 더웠고 26도. 내일 뚝 떨어지네. 21도. 20도, 21도. 세러데이, 썬데이 나는 낚시 안 해야겠는데 비도 온도가 확 떨어져서 낚시가 잘안될것 같아요. 이런 날은 파도도 높고 이런 날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날도 여러분에게 그 증명을 해주려고 막 갔었어요. 가서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근데 지금은 카메라도 없고 가서 그런 멋있는 영상 좀 담으려고 해도 카메라도 없는 게뭐 그냥 사진 같은 거띡 올리는 거는 또 언제 찍었는지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괜히 또 오해할 수 있는 거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았으면 요번 주 좀 쉬어도 되잖아. 요번 주 많이 잡았잖아. 그지? 요번 주 이렇게. 이거는 저번에 잡은 거구나. 아, 이거 수요일날 잡았고. 이건 오늘 잡았고. 전복까지 잡았으면 됐잖아. 이 정도면. 그지? 그러면은 정 가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어디로 가라? 제가 설명해 준 거. 이쪽. 내가 최근에 트레발리 잡았던 이쪽이나. 여기 고래, 고래 있는데, 고래 앞에서, 고래 앞에서 했다니까, 바로. 딴 데서도 할 것도 없이 고래 앞에서 했어요. 사진이 왜 안 나와? 여긴가? 아닌데, 여긴데. 여기 보면 고래 동영상이 있다고. 고래 동영상 보이는 그 앞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파도가 되게 잔잔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그 반대로 여기에서 낚시를 해도 되고. 바람이 근데 파도를 항상 밀어주기 때문에 여기는 파도가 없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이런 데는 파도가 세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고기들이 살짝 밀려서 이쪽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다 이렇게 파도가 센 날은 베이트 피시, 그러니까 뭐 정어리라든지 아니면은 아지라든지 뭐 자리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거 피해서 이쪽으로 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먹으려고 살몬이라든지 킹 보니또들이 일로 온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이제 그런 걸 잡으면 되는 거고. 근데 그것도 실력이 있어야 잡지. 뭐 그냥 쏜다고 다 맞나. 또 어떤 사람들은 작살하는 영상 보면은 되게 쉬워 보인다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다가 피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낚시 장비는, 낚시는 뭐 싸게 저렴하게 사면 그냥 안 하시면 그만인데, 물질은 그렇게 싸게 돈 들여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슈트만 해도 벌써 뭐 배달까지 합치면 300불이야. 최소 저도. 그리고 뭐 납벨트 해야 되지, 건사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이렇게 하게 되면 1000불, 그냥 돈 1000불 우습게 나간단 말이야. 근데 또 본인 사이즈에 맞게 샀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되게 스탠다드 사이즈면 쉽게 뭐 다시 팔거나 이렇게 해도 되는데, 물론 일단 산 다음에 얼마 사용 안 해주고 팔면은 그래도 반값이야. 떨어지는 건 사실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물질을 되게 쉽게 보고 쉽게 접근하면 안 돼요. 그만큼 나름 노하우가 있고 되게. 그리고 그 블랙피시 너 또 잡으면서 물질에서 왜 또 쌌냐 하는데, 그렇게 또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블랙 그 물속에서 쏘는 게 여러분 쉬울 것 같죠? 블랙 한번 물속에서 쏴봐요. 얼마나 어려운가. 그러니까 블랙, 그 큰형님이 블랙 잘 잡으시는데, 이거는 블랙이 있다고 해서 쏜다고 하잖아? 그럼 블랙이 도망가. 내가 쏘는 순간, 날아가는 순간 도망간다니까? 블랙이 어딜로 움직이는가를 먼저 알고 그 앞에다 쏴야 돼. 그 앞에다 쏴야지 그나마 맞아. 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총도 연습을 해야 되는, 자기 사거리가 딱 있어야 된다고. 자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자기의 그 총마다 그게 또 다를 거 아니에요. 긴 총도 있고 짧은 총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나나 뭐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조언을 해주는 거는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어요. 나 최근에 또 이제 뭐 실명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내가 뭐 이렇게 막 총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여러분은 결국은 여러분 꼴리는 대로 선택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물질을 연습을 하거나 뭐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내가 저기가 서울입니다 이건 가르쳐줘. 저쪽 방향이 서울이에요 이렇게 가르쳐준단 말이야. 방향은 제시해줘 내가. 그럼 여러분이 걸어갈지 뛰어갈지 기차 타고 갈지 비행기 타고 갈지는 여러분의 선택이야. 그지? 여러분의 선택이야. 그 방법을 갖다가 뭐라고는 안 하겠어.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간다고 치고, 어?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가장 서울로 빨리 갈 수 있는 찻길을 나는 설명을 해줄 거야.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간다고 하면 가장 빨리 뭐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세요, 아니면 뭐 어디 무슨 고속도로 타고 가세요, 그냥 일반도로 타고 가세요, 이렇게 말은 안 할 거란 말이야. 내가 추천해주는 총이, 나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알리에서도 좋은 그 상품을 하나 내가 발견을 했는데,
내가 이 알리에서도 오픈셀 슈트를 팔더라고요. 슈트를 팔아서 이거를 저는 한번 구매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뭐야 이거? 미친놈. 이런 거? 구매를 해서 이 오픈셀 치면 다이빙 슈트가 나오는데 또 어디 갔냐? 이게 아닌데. 아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씨발 272불 팔면 이걸 누가 사? 이 병신 같은 새끼들. 여기 아까도 그 싼 거 있었는데. 싼 거가 있어갖고 내가 그거를 여러분한테 어 요거 좀 싼데 이건가? 이거 잘 사야 돼. 이게 오픈셀을 사야지 엄한 거 사면은 여러분 저기 여기 있다 157불인데 이게 아마 세일을 하게 되면 지금은 이제 157불에 나와 있거든요. 157불에 나왔는데 이게 세일을 해서 일단은 저기 우리가 어디야 그 이제 무료 배송이고 호주고잉 이게 더 세일을 하는 거를 내가 봤거든요. 세일을 하는 걸 봐서 한 120불짜리인가 130불짜리인가 뭐가 있어. 그래서 지금 이 가격보다도 더 싸다는 거지. 이게 이제 슈트가 이제 내가 확인을 했는데 이게 사진상으로 봐서는 오픈셀이 맞아. 오픈셀이 맞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도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뭐 브랜드 슈트를 사도 보면은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써있어. 그러니까 어차피 공장은 차이나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공장에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어느 정도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카소를 샀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로 돼 있어. 그러면은 피카소 그 슈트 만드는 공장은 차이나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차이나 공장에서 피카소라는 그 슈트를 만드는 새끼들을 이런 애들이 이 어디야? 럼페이? 뭐 이런 애들이 걔네들을 데리고 와. 그래서 아니면 그 애들이 이런 사설 공장을 또 하나 차린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기술 같은 걸 다 빼가잖아. 뭐 저기 한국 배 만드는 기술도 많이 그런 식으로 빼갔잖아. 그런 식으로 얘네들도 이런 슈트에 대한 그 뭐 이런 어떤 소재를 썼는지 아니면 마감을 어떻게 했는지 칼라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걸 얘네들이 이렇게 빼가서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잘 만든 것도 있는데 약간 병신같이 만든 것도 많아요. 막 이런 것들 있잖아. 이게 뭐 신형인지 몰라도 왜 이 얼굴을 이렇게 가리면 뭘로 숨쉬라는 거야? 아니, 나는 이제 내가 잘 몰라서는데 북극이나 이런 데는 추워서 이걸 이렇게 막나요? 내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이게 아직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나는 얼굴을 왜 이렇게 아니면은 얘네들이 기술이 부족해서 아니면은 그 전에 일하던 그쪽 그 피카소에서 일하는 그 이거 피카소랑 관련이 없어. 내가 예를 든 거야. 피카소에서 일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 새끼가 이 담당을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약간 찐빠라는 거지. 아니면 또 씨바 얼굴을 그냥 막 이렇게 까든가. 이거 뭐 사진상이니까 잘 안 나올 수도 있나? 뭐 하여튼 약간 병신 같은데 근데 거진 메이드 인 차이나. 그리고 위장은 훌륭해. 위장은 이 정도면 웬만한 피카소나 뭐 이런 데보다 훨씬 낫다고. 이건 래쉬가 되니까. 그리고 가격이 지금 여기도 진짜 이 병신들이 알리익스프레스가 이게 지금 중국 건데 병신 짓을 하고 있어. 270불이면 누가 여기서 이걸 사겠냐? 어? 누가? 그러니까 이거 가끔 얘네들도 왔다 갔다 해. 이 새끼들이. 아니 160불도 안 사. 솔직히 말해서 5mm 160불이면 여러분 사겠어? 나는 안 사. 그럴 것 같으면 확실치도 않은 거. 오픈셀이라고 하지만 확실히 그것도 안 된 건데 왜 사냐고. 나 같으면 안 사지. 오픈셀인 것 같긴 하네. 이걸 보니까 오픈셀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위장은 지금 되게 뭐 이런 거는 훌륭하지. 거지 셀리마급인데 위장은 장난 아니잖아. 위장 칼라는 좋다고. 이건 근데 왜 국갈만 나오게 이렇게 슈트를 만들었는지 난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이건 뭔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있다는 거. 근데 이런 거를 갖다 내가 추천을 못 해드리겠어. 일단 내가 일단은 입어보고 괜찮으면은 진짜 추천을 해서 이거 있잖아. 157불인데 더 싼 걸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이 130불인가 뭐 이렇게 돼. 그래서 야 130불에 그 무료 배송까지야. 다 배달비 포함된 거야. 그래서 내가 130불이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지금 여기 이거는 그냥 내가 하나의 그거를 해놓은 거예요. 내가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걸 또 사라고 이 병신같이 그냥 막 이거 사면 안 돼. 내가 일단 사보고 괜찮으면은 지금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니까 이렇게 제가 제품을 좀 추천을 해드리는 건데 블랙 프라이데이가 끝나고 나서 또 크리스마스 때도 또 복싱데이 때 그때도 또 세일 할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복싱데이 전에 슈트가 올지 안 올지 그리고 한 번 두 번 입어봐서 그게 괜찮다 안 괜찮다는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도. 근데 내가 직접 보고 마감 상태나 이런 거 눈으로 확인하면은 대충 나오는 그림이 있잖아. 그것만 보고도 야 이 정도면 괜찮다. 요게 내가 지금까지 입어봤던 그런 오픈세라고 그 느낌이 많이 비슷하다.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제가 추천을 해드릴 테니까 그때는 뭐 슈트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총도 마찬가지야. 내가 추천을 해준다는 거는 내가 다 계산을 해보고 트리거는 스테인리스 스틸인지 왜 스테인리스 스틸이라고 여기도 이제 치면은 스페어 건 치면 아마 건이 몇 개 나오는데 지금 이게 트리거 봐봐. 트리거가 이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이 플라스틱 트리거 방아쇠를 말하는 거예요. 트리거가 이 플라스틱이 있고 얘네들도 이제 그걸 팔더라고. 어딨어. 이런 거는 이제 뭐 이런 뭐 카본도 이제 카본인데 바디만 파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참 이건 엡실론을 완전히 따라한 것 같은데 기죠? 엡실론 따라한 것 같은데 엡실론하고 살짝 비슷한 그 이 방아쇠는 비슷한 느낌인데 약간 다르네. 요게 이제 78불. 근데 얘네들은 그 스테인리스 스틸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두께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또 스테인리스 스틸의 그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강도? 이런 거를 내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추천을 못 드리겠어, 일단은. 왜냐면은, 또 개작살라면 또 애매하잖아. 하다가 막, 뻥 터지고 막 이런 거. 아, 트리거가 왜 안 나와, 이 새끼들. 아까 그 플라스틱 트리거 봤지? 봐봐 여기 있네. 이것도 46.5일에 판다고. 이게 46.5일이고 이거는 20불이에요. 근데 내가 추천을 해주는 거는 이거를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게 어느 때 이제 큰 그걸 발휘하냐면 모래 같은 게 끼게 되면 이거는 모래 같은 게 만약에 꼈다고 쳐봐. 모래. 플라스틱은 박혀갖고 그게 사이가 미를 수가 있어요. 플라스틱은 박힌단 말이에요. 플라스틱은. 그래서 플라스틱은 안 좋아. 이게 박히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안에서 막 씹히고 박히고 잘 안 움직여. 근데 스테인리스 스틸은 그건 없어. 박히는 건 없어. 근데 스크래치는 나겠지. 모래 같은 게 들어가면 스크래치는 나겠는데 박히질 않아. 그래서 이왕이면 건 같은 거 사실 때 볼 때 내가 나는 중요시 여기는 게 이제 이 트리거가 방아쇠가 여기 뭐냐 플라스틱이냐 아니면 이 스테인리스냐 이걸 난 중요시 보거든. 그리고 레일이 있잖아. 레일이 조금 이렇게 대부분 샤프트를 갖다 살짝 얹어놓는 기분이 있는 건데 약간 감싸는 듯한 레일이 좀 이렇게 잘 돼 있는 게 있다고. 그런 거 사시면 좋고 그리고 이런 거 이렇게 한꺼번에 뚫려 있으면 안 좋아. 그러면은 러버가 이게
여러분 생각해서는 첫 번째 러버는 여기 들어갈 거고, 두 번째는 여기 들어갈 거고, 세 번째 여기 들어갈 거고, 막 이렇게 될 것 같지. 근데 막상 이거를 써보면 러버가 껴! 두 개가 동시에 막 위아래로 나눠지고 막 해서 여기 껴진다고. 상당히 그 세게 땡겨.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넓을 필요가 없어. 내가 16mm 러버를 쓴다고 해서 여기가 16mm를 뚫어 놓을 필요가 없어. 한 14mm, 뭐 13mm, 뭐 이런 식으로만 해놓으면 돼. 그래야지 땡길 때 안 껴. 안 그러면 낀다고. 옛날에 이거 만들어봐서 알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내가, 뭐야, 이, 지금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 릴을 안 쓰겠지만, 릴을 만약에 이런 걸 갖다가 아드레노나 뭐 이런 데서 산다고 하잖아요. 오, 그러면은 엄청 비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거 봐봐잉. 이거 이제 이런 게 이제 64불이라고 나왔잖아, 지금. 어? 아니, 왜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여줘, 이거. 6000만원, 그냥 보여주지. 지금 이렇게 나온 거잖아. 어? 이런 걸 갖다가 만약에 아드레노에서 산다? 얼마일 것 같아? 무조건 100불 넘는다고, 이거. 볼까? 아, 스피안, 건, 건. 아까 그게 60몇 불이었지. 이런 거는, 이런 게 더 비싸잖아. 239불. 그거랑 비슷한 거 같지도 않은데. 그지? 더 싸운 거 같은데. 이런 뭐 그지 같은 것도 막 149불. 여기 있네, 여기. 이렇게 싸, 이건 또 99불. 얘는 좀 싸게 파네. 99불. 이런 거 플러스이니까 더 안 좋지. 이런 거 109불에 파네. 여기도 좀 싸게, 저기, 그렇게 막 비싸게 팔진 않네. 알리에서도, 요런 게 뭐, 이게 선이 감겨있는 것 같아. 루프 장착이라고 하니까. 이런 게 이제 64불. 아드레노이나는, 아드레노는 100불이네. 근데 아드레노랑 커지 이거랑 똑같은 건가, 이 새끼들? 아, 이렇게 해줘. 어쨌든 하여튼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게 이제 대충 뭔 느낌인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추천을 해주는 거는 내 나름대로 다 고민을 하고 이렇게 추천을 해줬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저기 이게 뭐야 아드레노에서 그 새끼들 파는 새끼들 말 듣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셔. 전문가는 잘 잡는 사람이 전문가지 어떻게 그 저기 샵에서 물건 파는 사람이 전문가입니까? 써보고 괜찮고 아 이거면 낫겠다 중복 구매 안 해도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거야. 어?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아시고 왜 너는 요즘 여러분도 생각하죠 이 저기 뭐야 무슨 인버터 롤러하고 롤러건 왜 안 쓰냐고 하는데 굴치기 하면서 대가리 계속 지밀고 그 굴 안에다가 총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 많아요. 굴 속에 이제 깊은 데 있으면. 그럼 이쪽으로 롤러가, 그 롤러 있는 자로 여기 밴드가 간단 말이야.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그 굴이, 굴에 그 움직이면서 러버를 그, 이게 스트레칭이 쫙 돼 있는 러버에 따개비가 살짝 각이라도 하면 그냥 러버 터진다고. 어? 그래서 그 롤러 이거를 안 쓰는 거야. 물론 알아요, 저게, 이제 멀리 가는 거를. 근데, 멀리 가도, 지금 있는 걸로 충분히 잡는데,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아, 이 새끼들, 핀이라도 좀 싸게 좀 팔면 좋겠는데, 핀도 사기 안 팔아. 그리고 마스크는 꼭 집에 와서 껴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본다고 하는데 어우 나 빨간색 나 좋아해 이거 사야지 이게 하지 말고 가서 한번 대보셔야 돼. 우리 얼굴이나 저게 맞는지
사야겠는데, 칼사? 칼 뭘 또 비싸? 만들어야겠네. 이것도 봐봐. 이것도 지금 이 세계도 웃긴 게 429렙 하잖아, 그지? 8mm. 8mm를 안 입은 거 아니면, 그러니까 입지도 않은 걸 왜 파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데 가면은 더 싸다고, 저거는. 확실히. 그러니까 나는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나는 다이브인에서 사라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거 같은데, 이거는 지금, 이거는 아까는 8mm였고, 이건 5mm니까, 그렇게 해도 그 205불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도. 근데 여기서 좀 세일을 얼마나 하나 보자. 레트시트 남자 스페피시 세트 오픈셀 그런 다음에 분류 내림차 쭉 세일하는 거 나오지, 지금. 어, 193불, 3.5. 크레이지 거. 아, 피카소 거 옛날에 내가 입어봤었거든요. 저 옛날에 입었던 게 이거였어요. 네. 이것도 나쁘지가 않았어. 오래 입었어요, 이것도. 요새는 이제 살비만 있는데, 내가 지금 입는 게 또 안 나왔는데. 이것도 입어봤어. 그러니까 무늬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입고 싶은 거는 요거 한번 입어보고 싶어요. 그 큰형님이 추천해주는 거예요. 요거 한번 입어보고 싶고. 브랜드가 저도 이것도 옛날에 제 영상 보면은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이것도 입어봤고. 근데 이거는 여기가 살짝 부끄러워. 요게 딴 거는 더블이거든. 그러니까 더블 패턴으로 이제 차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좀 커! 이게 좀 크고 좀 이렇게 뭔가 감싸주는 느낌이야. 뭔가 아시겠지? 근데 요거는 이건 감싸주는 느낌이 안 들어. 느낌 뭔 소린가 이해가 안 되지. 감싸주는 게 아니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 그래서 요건 찐빠예요. 그래서 나는 아니 이 새끼들이 이 슈트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나쁘지 않았는데 요게 이제 좀 넓어서 더블로 차면 좋겠는데 요게 하나라는 게 요게 예,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근데 이거는 내가 알기로는 사면은 마스크를 준단 말이야. 그래서 나도 이 마스크를 상당히 오래 썼거든요.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때는 돈 없을 때니까 이렇게 하면 마스크라도 하나 주니까 해서 좋다고 해서 이거 샀는데 지금 이제 잘 안 입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슈트를 추천해. 그러니까 거기 이런 것도 사면은 다 메이드 인 차이나 찍혀 있다고. 메이드 인 뭐 콜롬비아 찍혀 있거나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저런 거를 한번 저기 아까도 봤던 그 어디야 알리익스프레스 여기에서 그거를 산 다음에 한번 트라이를 해보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한테 아 이거 괜찮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마 여러분도 거기에서 구매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만큼 내가 이제 추천해주는 거는 여러분 좀 믿고 사셔라. 어? 그리고 정확한 그 뭐야 또 이렇게 설명 붙여놨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그런 거는 내가 한번 일단은 내가 한번 트라이를 해보고 이거는 괜찮으면 여러분한테 추천할게요. 근데 아 이렇게 우리는 이제 저희가 빨대를 물어야 되는데 병신같이 막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안 되겠지. 어떤 게 올지는 몰라. 근데 어떤 게 올지는 모르는데 근데 위장이나 뭐 이런 거는 상당히 잘 되는 것 같아. 그지? 위장이 이 정도면 나쁘지 않잖아. 위장이면 뭐 훌륭하지. 어설프지 않을 것보다 이런 것도 괜찮고. 그리고 요 정도는 까져야 되는데 요것도 위장은 참 이뻐. 근데 저 대가리를 좀 잘라서 써야 되나 그게 고민인데 만약에 저런 게 오면은
어설프게 따라한기는 많이 따라한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이거 슈트를 입을지 몰라갖고 이렇게 입었나? 병신같이? 원래는 좀, 저기, 입까지 내려야 되는데, 얘네들은. 그니까 모델들도 뭘 알고 모델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그런 게 있어요. 약간, 뭔가 이, 그니까, 겉에만 따라하는 것 같아. 뭔가 알고 이렇게 따라야 되는데, 이것도 원래는, 물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고, 원래 이런 슈트가 있는 건가요? 나는 모르겠네. 이 참, 무늬는 난 참 탐나는데, 난 이런 모양을 좋아하거든. 이렇게 약간, 뭐랄까, 특이하네, 이것도. 그리고, 이 되는 패드도, 이런 게, 쌀비마커는 그냥 꼬무 러버 같은 거 그냥 아빙 받아 박듯이 이렇게 해놨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밀려. 나중에 떨어진다고. 근데 이거는 천을 대놨잖아. 이건 잘 안 찢어져. 잘 안 떨어지고. 이 부분은 상당히, 엉덩이라도 이거 해놓으면 참 좋은데. 왜냐면 엉덩이 갯바위에 앉을 일이 많잖아. 엉덩이를 안 해놨는데. 이게 완전 해초 그림 딱 그려놨네. 야, 이게 새끼들 디자인을 잘 해놨다니까. 이게 막, 왜, 모델들이 일부러 이렇게 썼는지 아니면 잘 몰라서 이렇게 쓴 것 같아. 약간 느낌이. 원래는 이게 여기 입까지 내려와야 되는 건데. 이렇게 썼는지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네. 아마 슈트까지 만들어줬는데 어떤 의도로 그걸 써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었다고 하면 진짜 심각하지. 그냥 대충 흉내받는 거니까. 하여튼 제가 이거는 한번 사서 구매를 해서 한번 그 사용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한테 추천을 드릴 테니까. 이게 만약에 지금 10% 20% 세일하니까 지금 118불이잖아. 이건 아니겠는데, 일단 110, 내가 그때 봤던 것도 120불인가 130불이었어. 그러니까, 요건 128불이네. 그러니까 아까 내 128불인데, 이제 저기까지 오는 거야. 저기 어디야, 호주까지 공짜로 128불에. 그러면 이제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었거든. 그리고 보통 이런 거는 다이브인에서 시키면 230불, 240불 받아야 되는데, 100불이 싸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근데 입어보고 추천을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오늘도 긴 얘기 아니라고, 긴 얘기 드리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아버지요!